안녕하세요 여러분, URB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밤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미 어제 올영 세일 메이크업템 추천 앱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총 3번 써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2번밖에 안 써보고 추천템에 들고 나왔다는 뜻이 되는데, 그만큼 저는 첫 사용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어제 추천템에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 지인분들이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꽤나 많이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제대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어제 추천템에 들고 나와서 소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얘를 파우더 처리를 늘 해주면서 사용했었어요. 근데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은 조금 많이 기름지고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반쪽은 파우더 처리해주고 나머지 반쪽은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한번 지속력 테스트까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리뷰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저의 피부 타입을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 21호 여름 뮤트가 나왔고, 여기 T존에는 특히나 기름이 뿜뿜한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날이 좀 덥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여기 헤어라인을 기준으로 얼굴에 땀이 아주 많이 흐르는 기름쟁이의 땀쟁이인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기 나비존? 코 블랙헤드랑 나비존 여기가 가장 고민이 심해가지고 모공 요철 잘 가려주면서 피부결 예쁘게 싹 깔리는 쿠션 정말 선호하고요. 피부톤만 좀 깔끔하게 잘 잡아줄 수 있으면은 커버력은 그다지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빠르게 리뷰 시작해볼게요. 우선 웨이크메이크 코팅밤의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약간 회색빛 나는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웨이크메이크 워터 쿠션 같은 거를 구매해서 이미 리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구매했던 그 워터 쿠션이 너무 충격적으로 저한테 안 맞았어가지고 그때 리뷰 이후로 한 번도 쓰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저한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코팅밤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첫 사용부터 반해버렸고, 이렇게 이번에 구매를 하면은 요 브러쉬까지 증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인데 뚜껑까지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괜찮다는 점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얘가 이미 제가 좀 써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정말 미세하고 부드러운 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펴 발라주기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쿠션 제대로 사용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가볍게 묻혀가지고 피부결 따라서 이런 식으로 퍼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브러쉬 자국이 좀 남아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이따가 퍼프 사용해가지고 그냥 팡팡팡 요 브러쉬 결까지 다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완벽하게 뭐 깔끔하게 발라야 된다, 브러쉬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주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 자국은 좀 남았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싹 깔렸다 싶을 때쯤에 이 퍼프 사용해가지고 가볍게 뚜두둥 두드리면서 밀착시켜주도록 할게요. 얘가 주변에서 호불호도 너무 갈리길래 제가 올리브영 리뷰도 봤는데 이 광이 좀 부담스럽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피부 좋아 보이는 정도의 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파우더 처리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정도의 광에서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면은 무슨 얼굴이 랩핑 마스크 해준 것처럼 너무 예쁘게 이 제품명 그대로 코팅광이 싹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랩핑 마스크 씌워준 듯한 그 느낌까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첫 사용부터 반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금 여러분들이랑 떠들면서 브러쉬로 대충 깔아주고 퍼프 사용해가지고 두드린 상태는 요 정도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여기 코랑 나비존 모공 요철 메꿔진 정도는 요 정도? 지금은 약간 아쉽긴 한데 여기에다가 제형 조금 더 묻혀가지고 한 번 더 커버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요런 트러블 자국들로 밀어보았을 때 얘가 커버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중에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피부톤은 어느 정도 한 겹 싹 깔끔하게 깔아준 것 같지 않나요? 일단 퍼프에다가 제형을 살짝 묻혀서 살짝 아쉬운 부분에 이렇게 커버 가볍게 해주고, 파우더 처리를 반쪽만 하고 반쪽은 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력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 콧대에서 미간 사이랑 이마 중앙 정도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 코 밑에도 한 번 이렇게 더 눌러줬어요. 그리고 퍼프에 뭐가 딱히 남아있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뚜들뚜들 해가지고 밀착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정도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파우더 사용해가지고 반쪽만 처리해주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아주 열심히 쓰고 있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1호 페일클리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브러쉬 전체적으로 골고루 먹여주고 지금 요 상태에서 가볍게 슬쩍슬쩍 지나가주면은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반반 광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쪽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은 쪽과 파우더 처리를 해준 쪽.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반쪽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줬으니까 눈썹이랑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립 정도만 끝내고 빠르게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블러셔나 쉐딩, 하이라이터 같은 건 다 제외하고 왔기 때문에 뭐 베이스에 딱히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난 시간이 2시 54분이거든요. 그래서 3시라고 치고 이따가 11시까지 적어도 8시간 정도 하루를 잘 보내다가 돌아와가지고 요 녀석이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지속력 테스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빠잉!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5분이고요. 딱 8시간 15분? 뭐 요정도 지난 시간이죠. 저는 아까 전에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잠깐 시간 좀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작업 좀 하다가 또 피곤해져가지고 잠 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일을 하다 이렇게 돌아온 상태고요. 당연히 아까 외출 이후로 얼굴도 입술도 그 무엇도 터치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샅샅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를 확인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거가 제가 이 워터글로우 코팅밤 요 쿠션 첫 사용부터 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사용 때부터 파우더를 얇게 깔았다고 했는데 제가 반했던 모습은 여기, 요쪽이고 또 반반으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도 있는데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해준 쪽이 더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입술 좀 살짝만 다시 바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데 어제 오늘 연달아서 촬영하면서 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제 기억이 어제 기억인지 오늘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 쿠션이 무너짐이 1도 없는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보면은 코 옆부분은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보면은 요 정도? 근데 글로우 쿠션치고 지성 피부인 제 얼굴에서 정말 깔끔하게 잘 버티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좋았던 점이 저의 유분과 이 제형이 예쁘게 섞이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또 퍼프 사용해가지고 뚜들뚜들해주면은 첫 메이크업 때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용으로도 괜찮고 유지력도 저는 사실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제가 반했던 쪽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여기 코 옆부분 커버된 게 조금 까졌다는 거? 아니면은 여기 코에서 나비존까지 유분이 어쨌든 살짝 올라오면서 이런 오돌도돌한 느낌이 조금 더 난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면은 너무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은 쪽으로 확인해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코에서부터 나비존까지 유분이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해준 쪽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모공과 요철의 그 오도도돌함이 확실히 이렇게 개기름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많이 미세하긴 한데 코를 반으로 나눠줬을 때 여기 콧볼이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은 쪽은 약간 유분 위에 제형이 살짝 동동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선방해주지 않았나요? 요런 느낌? 아마 제가 올리브영 리뷰에서 봤던 좀 개기름광이다, 너무 번들거리는 습화광이라서 부담스럽다 하셨던 거는 파우더 처리하지 않은 요쪽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근데 이 쿠션이 아마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글로우 쿠션으로 나온 거라서 지금은 파우더 처리 이렇게 해주면서 사용하다가 좀 날이 더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은 파우더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반쪽만 해주면서 이 반대쪽이 어느 정도로 흘러내릴지 얼마나 무너질지 약간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살짝 눌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눈에 비교해보기 쉽게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준 쪽에 반반,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은 쪽에 8시간 전과 후 반반 비교를 슬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굴이 똥색이 되는 쿠션이 아닌 이상 저는 막 크게 느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단 부분을 한번 닦아내보고 다크닝이 어느 정도 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우더 처리해준 쪽도 반쪽 닦아보고 해주지 않은 쪽도 그냥 반 닦아볼게요. 이 제품 사용하면서 막 그렇게 얼굴 색이 어두워진다는 건 못 느꼈는데 한번 여기 하단 부분 뚜들뚜들 해보면은 이렇게 뚜들뚜들 해주니까 확실히 여기 아랫부분이 티가 나게 화사해진 걸 보면은 한 통 정도 온 것 같고, 파우더 처리 해주지 않은 쪽도 뚜들뚜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뚜들뚜들 해보면은 뭐 해준 곳 해주지 않은 곳 상관없이 둘 다 한 톤 정도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느낌? 다크닝은 확실히 왔고, 오, 피부 다시 깔아주니까 너무 깔끔한데?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코에서 나비존 부분 안 건드렸잖아요. 무너진 상태에서 수정하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제형 거의 묻어있지 않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두들 해주면은 저는 얘가 이렇게 다시 깔아주면은 그냥 다시 너무너무 깔끔해져서 좋았거든요. 어때요? 수정해줬을 때 느낌 훨씬 깔끔하고 너무 괜찮지 않나요? 반대쪽도 한번 두들두들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수정용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첫 사용에도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위에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밤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닝이 생각보다는 있는 편인 것 같아서 다크닝 오는 쿠션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너짐이 아예 없는 쿠션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날이 살짝 더워서 그렇지 진짜 건조한 가을, 겨울이 오면은 지금보다는 더 무너짐이 없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고는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수정 메이크업 하는 거 귀찮기 때문에 지속력 좋은 쿠션 좋아하는 하거든요. 근데 또 무너질 거면은 이렇게 유분과 함께 깔끔하게 무너지는 거 좋아해서 요 정도의 무너짐은 꽤 괜찮은 예쁜 무너짐이라고 생각해서 요대로 잘 그냥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고, 또 이게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무너짐 위에 수정 화장이 너무 깔끔하게 거의 첫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수정 잘 되는 수정용 쿠션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리뷰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길래 이게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은 많이 무너지나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스파광, 개기름광 싫으신 분들은 저처럼 파우더 처리 얇게 해주면서 사용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또 건조해지면은 약간 계절 따라서 그날그날 날씨 따라서 파우더 뭐 생략하거나 얇게 깔아주거나 취향에 따라 약간 유동적으로 변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오늘의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근 쿠션 중에는 만족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저의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와 올 테니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러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이!